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전 모 유튜브 채널에 한 대학 교수분이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여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 개발에서는 인체 내에 있는 중화항체를 사람 몸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만드는 것이 A급 기술이고, 중화항체 세포주를 유전공학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치료 만드는 것은 B급 기술이다. 미국에 있는 대형 제약사라든지 또는 중국 정부와 중국에서 하는 개발하는 기술이 A급이다. 셀트리온이 지금 개발하는 것은 B급 기술이다. 이렇게 만든 치료제는 독성이 있을 수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중화항체가 혈액 중에 있다. 사람 몸에 존재하는 것 똑같은 그런 독성 부작용이 없는 중화항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인데,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기업체와 대학에서 많은 연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연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제가 아는 의학계 친구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더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소위 B급 기술로 만들면 독성이 문제된다고 하는데, 독성을 최소화하면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기술이 B급 기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의 기술력을 완전히 안다면 모르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외부 사람이 알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에 있는 의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미국인 대학 교수한테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NIH에서 거액의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5년간 프로젝트를 한다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산업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 연구에서는 기업체 연구에서 항상 수년간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 연구는 기업체에서 하고 밖으로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에 있는 교수가 기업체에서 하는 연구를 알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다고 해도 그걸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셀트리온은 축적된 연구 능력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이 항체 개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